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남구 대명동입니다. 오늘 건물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앞산 내거리 현충로역까지는 650m 거리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개인 사정으로 다시 내놓은 물건이고요. 시세 차익 없이 매수하신 금액 그대로 매매하신다고 하시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재개발 시행 진행 중인 물건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행사에서 꾸준하게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역세권, 남쪽으로는 앞산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기에도 좋고 또 산책과 운동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그린생활시설 1가구와 원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3층에 그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출 승계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1가구 1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약 600m 정도 걸어가시면은 지하철 1호선 지나는 주도로가 이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앞산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에서 동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보시면은 담벼락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담벼락 앞에 보시면은 거물망으로 이렇게 망을 설치를 해놨는데 바로 여기 담벼락 뒤쪽으로는 미군부대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옥상에서 보니까 한참 골프 라운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동네는 굉장히 조용하게 거주하기에 정말 멋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측면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대리석을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우측 측면과 전면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역광이라서 조금 화면이 어둡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측면에 보시면은 왼쪽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층까지 전체 방범창을 사용해서 안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는 총 8대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4대, 그리고 가운데 2대, 그리고 우측으로 2대,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경도 굉장히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로 칠을 해놓았는데요. 연식이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칠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청구 쪽에 보시면은 텍스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텍스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배관들마다 보온재를 다 감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청구 밑으로 보시면은 청구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왔고요. 현관문 보시면 현관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넓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분들 필요 없는 짐도 여기 보관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자전거 두 대가 채워져 있는데 공간 구성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현관 공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 10m로 청소 도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단들마다 계단마다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창이 받아 있기 때문에 계단실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올라왔고요. 자, 2층 쪽에 보시면은 전체 복도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문과 문 사이가 이렇게 멀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끼리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 1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성행정사무소, 사무소가 이제 행정사무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3룸, 왼쪽에 원룸,
원룸 한 가구와 3룸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한 호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조용하게 거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인 세대 6,050만원으로 지금 임대가 되어져 있는 점도 알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옥상 나가는 문이고요. 옥상 나가기 전에 정면을 보시면은 창고,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 두셔서 이 공간에 주인 세대에 필요 없는 짐 여기에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창고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지금 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누수가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누수가 전혀 지금 현재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 집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골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군부대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요. 조용하게 거주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또 대구 83타워죠. 83타워도 잘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약 600m 정도 가시면은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남쪽으로 대구 앞산 전경이 흔히 보입니다. 앞산 바로 밑으로는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산 순환도로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여덟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10제곱미터, 구단위로 63.5평, 건물 연면적 360.4제곱미터, 구단위로 109평, 사용승인 2007년 4월 22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심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8억 5천, 융자 3억, 보증금 1억 2,900, 인수금액 4억 2,100, 월수입 201만원에 은행이자 9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0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현충로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